전국 곳곳을 돌며 장애인 당사자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 전국 릴레이 정책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3일 국민의힘 장애인복지지원본부는 국회 본관 앞에서 장문현답 릴레이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장문현답은 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줄임말로 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장애인 정책을 선순위 과제로 검토하기 위한 전국 장애인 정책 투어입니다. 특히 내년 1월 초까지 전국 곳곳을 돌며 장애인 고용과 이동권, 건강권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이날 출정식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비롯한 중앙장애인위원회 의원들이 참석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